안녕. 치아 상태 안 좋다고요? 그러면 치과 가지 말고 먼저 보호망한테 연락주세요. 보호망한테.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치아 상태 안 좋았으면 당연히 통증이 있거나 통증이 안 좋다고 해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치과 가서 검진을 받고 미리 목돈을 깨질 걸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간단하게 검진을 통해서 자잘한 충치나 스케일링 여러 가지 치료를 꾸준히 하면 나중에 발치나 임플란트까지는 안 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한국인분들이 저 보호망도 그렇지만 치과 가는 거 왠지 아프고 무섭잖아요. 그리고 워낙 겁도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 번 가면 그냥 크라운 몇 개만 해도 임플란트 몇 개만 해도 400, 500,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나오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큰 공사 정말 재개발하기 전에 미리 가셔서 적은 금액으로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 보호망도 그렇고 치과 가는 거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일단은 치과를 가기 전에 미리 치아보험을 가입하라는 주제로 오늘 썰을 풀까 합니다. 물론 저 보호망은 보험업계 일하다 보니까 보험 판매하고 또 보험 세일즈나 니즈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뭐 치과 가기 전에 치아보험을 가입해라 맞아요. 하지만 저 보호망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유튜브에 나온 몇 분 치과 원장님들은 아, 치아보험 가입하지 마세요. 치아보험 가입하면 적어도 90일이나 1년 동안 제대로 보장을 받기 위해서 정말 자잘한 뭐 충치나 이런 거 빨리 치료가 가능한데 더 정말 병을 크게 키워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발치도 해야 되고 목돈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치과 원장님들이 이렇게 치아보험 필요 없다고. 하지만 저 보호망은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치과 원장님들은 솔직히 당연히 환자가 내 돈 내고 치과 치료를 받든 아니면 보험금을 받아서 치과 치료 받든 그거 중요치 않아요. 치과 원장님들도 어차피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치과 정말 많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 원장님들은 고객이 빨리 와서 치과 치료를 받지 치아보험 가입하면 귀찮게 서류도 많이 발행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코드를 써달라고 애골복고하면 또 써줘야 되고 되게 귀찮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반면에 저 보호망은요.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일단은 나중에 치과 가면 돈이 500만원, 1000만원 정말 많이 깨져요. 그것도 의료보험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거의 비급여로서 본인 부담금이 많이 상당 부분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보호망은 치과 치료비 0원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미리 치아보험을 가입한 후에 나중에 90일 지나서 혹은 1년 지나서 혹은 2년 지나서 보존치료는 1년만 지나면 100% 또 보철치료는 2년이 지나면 100%잖아요. 딱 한 군데 K생명 같은 경우는 1년만 지나도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가 100% 보장이 되는 회사가 전국에 딱 한 군데만 판매가 되지만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1년이나 2년 지나야 크라운 같은 경우 1년 지나야 100% 보철,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는 2년 지나야 100%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가가지고 돈도 덜 깨지고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더 심하게 더 진행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원장님들이 치아보험을 가입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 보호망은 지금 양치질 잘하시고 본인 스스로가 잇몸이 욱신거리고 냄새나고 시리고 풍치처럼 뭐 찬물이 되면 너무 시리고 아프다 그런 사람들 작아진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지금 당장 치과에 가셔도 좋겠지만 가입한 후에 적어도 90일, 3개월 후딱 지나갑니다. 아니면 정 아프시면 보험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먼저 비급여로서 90일 전에 치과에 간다. 그러면은 비급여, 의료보험 적용받지 말고 비급여로서 가가지고 간단한 치료나 아니면 견적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럼 보험회사는 나중에 조사가 나갈 때 의료보험공단에 일단은 의료보험 적용을 받은 그 치과를 조사하기 때문에 비급여 환자 부담금을 100% 하게 되면 물론 병원비가 좀 더 많이 들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보험사가 조사가 나왔을 때 걸리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 잘 유도 있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비급여로서 하시고 90일 이후에 또 치과 치료받고 보험금을 청구할 병원은 새로운 병원을 가셔야 돼요. 같은 병원 가면 일단은 의료보험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모르지만 기존의 과거 데이터는 초진 기록지 또 의사가 보는 이런 진료 기록지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 모두 다 삭제가 못하거든요. 삭제라면 병원도 사기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무조건 남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치료는 90일 전에는 비급여로서 치과치료를 받으시고 90일 이후에는 새로운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저 보호망이 현금 주고 편의점 가서 어떤 물품을 사면 우리 구독자분이 모르잖아요. 반면 제가 카드로 하면 어디 편의점에서 위치 추적 그리고 금액이 얼마나 나온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비급여서 가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저 보호망이 치아 상태 안 좋으면 치아보험 한 개도 좋겠지만 나중에 당연히 치과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 가입을 해서 나중에 보험금 받고 해지하시면 가장 베리 굿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이 치아보험 가입하고 나서 두 개든 세 개든 나중에 정말로 보험금이 나온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아 과연 정말 치아보험 두 개, 세 개, 네 개 가입해서 보호망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나올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실 거예요.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요. 저 보호망이 정말 몇천 명 다 그렇게 보험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 보호망이요. 치아보험 몇 개 가입시킨다고 그렇게 사탕발림하고 거짓증언 하겠어요. 이바다 그러면은 절대 못 살아남아요. 저 보호망은요. 가늘고 길게 보험업계에 롱런하고 싶은 게 저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보호망 치아보험 가입하고 보험금 많이 받는 노하우가 알고 있으니까 꼭 그렇게 중복해서 가입을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또한 고지사항만 제대로 지키신 다음에 보험회사는 나중에 보험금 청구했을 때 고지 위반 그리고 과거 데이터를 어찌 됐든 간에 조사를 할 거예요. 하지만 저 보호망은 고지사항은 제대로 지키고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구조. 그리고 저 보호망이 17년, 18년 동안 보험업계에 영업을 하고 이제 보험 청구를 하다 보니까 아 정말 이러니까 보험금 원칙적으로 못 받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구나. 많은 노하우가 어떻게 보면 잔머리라고 할 수 있나요? 여러 노하우가 생겼다는 겁니다. 치아보험은 가입보단 사후 관리가 중요한 매우 중요한 보험 상품이에요. 그래서 저 보호망이 치아 상태 안 좋은 분들은 로또 맞을 수 있게끔 정말 목돈을 받을 수 있게끔 저 보호망이 플랜을 짜서 또 가입서부터 중간에 진행 상황 그리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했을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떻게 청구하셔라 처음부터 끝까지 저 보호망이 관여하고 개입해가지고 일단 보호망이 전부 다 관리해드리고 보험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드릴게요. 그래서 소개가 많이 나온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저 보호망 믿고 맡겨주시고요. 치아보험 하면 보호망, 보호망 하면 치아보험. 오늘 화요일날 또 화수, 목, 금, 후딱 금방 가니까 또 3일 동안 쉬어가지고 또 일하기 싫으시겠지만 저 보호망과 함께 신나고 기분 좋고 또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아주 많이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